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데 공장 가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걸 선물로 사오게 하다니. 아니 씨 새끼가 무슨 너가 사오라고 해. 나 그거 궁금하다 그랬지 새끼야 임마. 지가 오나올 사다 놓고 개새끼야. 어? 포장도 안 뜯었다 씨발 놈아. 사오라고. 아, 나 안 했어. 마지막 남은 거. 제 본체를 잘라보겠습니다. 안녕. 난 홍이라고 해. 안녕. 난 홍이라고 해. 니네 요즘에 나한테 좀 대하는 게 다른 것 같아. 예전 같지가 않아. 뭔가 요즘에 보내는 카톡 내용도 그렇고 말이야. 바보. 반사. 조방댕이야 13개월. 구독 고맙다. 카톡 안 읽어. 카톡 내가 요즘 안 읽지. 이것도 또 몰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몇백 개 쌓일 거 지금 같다. 어? 뭐지? 방금 왜 부재중 전화가 딱 떴다가 사라지지? 씨발 존나 궁금하네. 뭐지? 울리지도 않고 진동 띵 하다가 갑자기 탁 없어지네. 모르는 번호인데? 광고 전화는 무슨 광고? 요즘에는 광고 전화가 임마 이게 다 떠 임마. 지금 쌍팔년도에 살고 있나 지금.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임마. 지금 뭐 무슨 광고 어디 뭐 가입 전화 이런 거 다 떠요. 요즘에는 가끔 그런 생각하지. 제가 또 이 핸드폰 번호를 안 바꾼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말입니다. 옛 여친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. 아무 말도 없이. 툭 끊는 거야. 나 그런 거 싫더라. 그러면 하루 종일 생각나. 도대체 누굴까? 도대체 누굴까? 하루 종일 생각나. 아니 망상이 아니라 진짜 그런 거 있다. 상대방은 그냥 전화를 했는데 잘못 걸린 전화야. 그 원래 이제 자기 친구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남자 목소리가 나와서 자기는 그냥 놀래서 끊은 거야. 근데 상대방은 하필이면 여친이라고 헤어진 지 3일 만에 안 된 상황이야. 그리고 상대방 여친이 번호를 바꿨다고 생각하는 거지. 그리고 용기는 없어갖고 얘 전화는 못 걸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야. 그런 경우 있다 진짜? 방장님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호섭이는 잘 계시나요? 호섭이는 잘 계십니다. 난 몰랐는데 우리 집 벨이 고장 났잖아.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눈앞에 딱 보면 택배가 이따만한 게 있는 거야. 이따만한 게 진짜 무슨 라면 박스 한 4개 합친 것만큼 이따만한 게 있는 거야. 혹시나 해서 소방함을 딱 열어봤는데 택배가 이렇게 쌓여있는 거야. 나 깜짝 놀랐어. 홍튜브 편집맨아 고맙다. 실패. 보통 게임하면서 제가 카타르시스를 잘 안 느끼는데 실패였을 때 보스전을 이겼을 때 그 휘열감. 아 그런 게 좀 있어. 니네들도 안 그러니? 아, 다크소울 막 자기도 피일 저쪽도 피일인데 서로 한타 싸움인데 그때 막 딱 이겼을 때 그 끓어오르는 카타르시스와 이렇게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제 난 그런 거 되게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거보다 왜 스티븐 시걸처럼 막 진짜 한 대도 안 맞는 거보다 성룡처럼 막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맞는데 내가 결국 이겨. 요런 게 이제 그런 게 난 좋더라고. 아무래도 그런 상황을 잘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잘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닭돌입니다. 뭐 아니면 도구든. 홍영이 싸우는 법아 고맙다. 애들이 잘 모르는구만. 와 전투가 정말 다이나믹하고 재밌구만. 공중이야 빠야 내려찍기야 야 떨어진 거야.
어? 가슴이 진짜 이쁘지 않나 얘? 얇은데? 야 나는 그래도 신나게 게임 하잖아 이 나이에. 하지마. 형 경고 좀 엄만 혼나요. 뭔 소리야 임마. 요즘 세상에 야동 보는 사람 있어? 나 안 봐 나는. 나는 정자가 생성이 안 돼 나는. 가동이 중지된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무슨 그래 한쪽은 가동하는 거지. 그게 남성 호르몬을 지금 열심히 분비를 시키고 있는 거야.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데 공장 가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걸 선물로 사오게 하다니. 아이씨 새끼가 무슨 너가 사오라고 해. 나 그거 궁금하다고 그랬지 새끼야 인마. 지가 오나올 사다 놓고 개새끼야. 어? 포장도 안 되셨다 이씨발 놈아. 사오라고. 아 나 안 했어. 야 이 새끼야. 나는 궁금하다고 밖에 안 했다고. 어이씨 웃긴 새끼네 이거. 또 몰아가네 이거 사람을. 아이씨 뿅. 국제연합 우주사령부야 고맙다. 방송의 유산? 방송의 유산? 뭐야 이건 또. 뭔 자막이. 존나 멋있네. 후방이 저기서 왜 나옴? 어? 나 오래 싸우고 한 방에 끝나는 거야? 치 뭐야? 존나 감동적이네. 아니 요즘에 강성 홍팡이야 있긴 하냐? 잘 만들었네 고맙다야. 뽀로가 고맙다. 아 강성 홍팡이가 요즘엔 없지. 제가 요즘에 많이 부드러워졌지 않습니까? 예.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저보고 부처랍니다, 부처. 이만큼 부드러워진 홍방장을 갖다가, 누가 뭐 막, 놀려도 뭐 뭐라고 안 그래. 어? 뭐 욕해도 뭐 그냥 대충 넘어가. 뭐 그런데 뭐, 내가 뭐,
뭐 화도 잘 안 내. 예. 그런데 뭐 누가 이제 강성 홍팡이가 생기겠는가. 뿅. 아 저는 드라마 안 봅니다. 예. 드라마 보면 다 잘생긴 여자, 잘생긴 남자하고 연애를 해. 진짜 나처럼 못생긴 사람하고 이쁜 여자하고는 연애 안 해. 난 그냥 그게 싫어. 다 주인공들은 다 잘생기고 이뻐. 내 주변에 없는 사람들이야. 줄기세포야 답은 줄기세포다. 첨단 과학의 힘을 믿는 수밖에. 성형하려고 무슨 성형을 내가 해 임마. 이미 난 끝났어. 다음 생에 이쁜 고양이로 태어나는 거야. 중성화. 아 중성화. 아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니네. 와 중성화 되는 날 다음 생에 고양이로 태어났는데 중성화 돼가지고 이제 땅콩 두 개 다 없어? 어? 아 진짜. 아 중성화 개쩐다 진짜. 아 끔찍하다. 와 원정 19호야 14개월 구독 고맙다. 우리는 어떻게 맨날 13, 14개월, 20개월 다 1개월 구독자가 없어요. 도대체 고여도 이렇게 왜 이렇게 고이는 거냐. 우리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. 도대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. 내 문제가 아니라 니네 문제일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? 어? 아 더러운 고인물들. 아 진짜 엄마 유튜브 보고 왔어요 이런 애들이 와야지. 형님 유튜브 보고 왔어요. 예. 왜 유튜버 시청났어요 다. 아작이 나가지고 지금 다 끝났어. 유튜브 다 망했습니다. 저도 망했습니다. 스트리머 문제지 저희 문제입니까? 아 나도 어그로 끌고 싶지. 나도 어그로 같은 거 나도 끌고 싶어 나도. 아 지금 뭐 무슨 어디서 우결을 할 수도 없고 지금 뭘로 어그로 끄나. 이제 술로 어그로 끄는 것도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. 이제 술도 못 먹고 아 뭘로 어그로로 끌어야 되는데. 진짜 BMW로 폭파시켜야 돼? 아 요즘 유튜브는 그런 게 된다는데. 아 디디딘 최종 컨텐츠 캠까기 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. 이제 그거로는 이제 끝나는 거고. 아 유튜브 망했어. 유튜브는 다 망했고 유튜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그거는 이제 벽 보고 더롱다크만 하면 돼. 방송 안 키고 그것만 하면 될 수도 있지. 내가 중성화를 왜 이 씨발로 마. 아 그게 최종 컨텐츠야? 아, 최종 컨텐츠가 이왕 없는 거 균형을 맞추자 해가지고 진짜 이제 저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입니다. 어 최종병기 막 집신벌레 아메바 막 혼자 막 뭐 람마 막 2분의 1 막 아 진짜 개쩔겠다 개쩔어. 와 그런 억울을 끌어야 돼 내가? 아 뭔가 형 그러면 천만 될 수 있다고? 아니야 뭔가 요즘에 아이디어 고갈이야 밖에 나가야 되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. 아 진짜 방송 끝나기만 끝나면 이제 침대부터 이제 가서 들어 눕기 시작하고 중성화 협찬 받자고. 그걸로 한번 중간에 어그로 끌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제 본체를 잘라보겠습니다. 그리고 요도 구멍만 남은 거야. 와 씨발 진짜 유튜브 천만각 천만각 진짜. 아 너무 갔다 그지. 우리 그러지는 말자 진짜. 와 네. 어 루비가 1개월 구독 고맙다. 역시 충신이로다. 뿅. 치킨은 맛이다. 야 고맙다. 초또마떼 씨발 진짜. 내 머리가 다라이가 바케스테스 씨발 스미키리가 지금 초또 존에 벤또가 씨발 지금 존나 사내가 있고. 와 내가 지금 머리통이 다 야사시 됐습니다. 어이씨 일본을 어서 배우긴 임마. 배운 적 어딨어 내가. 결국 방언 터진 홍영? 초또 맞대 씨발 진짜. 내 머리가 다라이가 바케스테스 씨발 스미키리가 지금 초또 존에 벤또가 씨발 지금 존나 사내가 있고.
와, 내가 지금 머리통 다 야사시 됐습니다. 어이씨. 좀待て 시바진자 시바네모리가 자라이가 바케스데스 시바스메키리가 ちょっとゾンネベントが ゾンナ머리톤다 야사시데스네다. 뭐야 이 새끼. 뭐야 이거는. 이게 원본인가? 아. 왕장아, 유튜브 잘 되나? 안 됩니다.